안녕하세요. 호텔월드 김웅식 기자입니다. 쌍용 자동차가 코란도의 가솔린 버전을 출시를 했습니다. 오늘 서울 마리나 요트클럽에서 1.5 가솔린 터보 시승 행사가 있어서 이곳에 와 있는데요. 1.5 가솔린 터보 그동안 뭐 코란도에 대한 내외관의 설명 같은 것들은 여러 차례 소개가 됐으니까 오늘은 가솔린 엔진을 올린 코란도 모델의 어떤 주행 질감, 느낌, 또 어떤 정숙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서운하니까 내외장의 어떤 주요 특징에 대해서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주행을 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조용한데 확실히 부드러운데 확실히 가솔린 SUV의 장점이 지금 시작하자마자 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조용하고요. 그리고 이 가속페달을 밟았을 때 순간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느낌들이 분명히 디젤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승차는 C7 최고급 트림이죠. 최고급 트림에 이 컨비니언스하고 이 디컨트롤, 얘들은 또 뭐라고 하지? 디컨트롤이 아니고 뭐라고 하던데? IACC? 그렇지. 다들 이렇게 다른 명칭을 쓰니까 조금 혼란스러운데 어쨌든 레벨 2.5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레벨 2.5 수준의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이 좀 패키지로 선택이 된 모델입니다. 1.5L 터보 엔진을 탑재를 했는데요. 최고 출력이 170마력, 그리고 최대 특구가 28.6kgm인데 투싼이 근소한 차이로 조금 앞섭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게 뭐 동급 최고의 성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살짝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최고 출력이 5000rpm에서 시작이 되고요. 이 최대 토크도 거의 뭐 디젤하고 비슷한 1500rpm 정도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이 토크 밴드도 상당히 이렇게 좀 넓게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어서 지금 뭐 주행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어떤 파워 부분에서 상당히 여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가솔린 모델이니까 일단 조용합니다. 굉장히 정숙합니다. 지금도 거기에다가 이 아이들링 스톱앤코, 그러니까 ISG도 지금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딱 정지에 있을 때 시동이 딱 꺼지고 또 출발할 때 이렇게 켜지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부드럽게 연결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 이게 지금 자유로에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가솔린 모델의 모든 특장점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자유로 달리는 느낌은 굉장히 좋습니다. 조용하고요. 그리고 뭐 서스펜션 자체도 앞에 뭐 또 메커스 스트럿, 뒤에 또 멀티링크 막 이런 걸 달아놨기 때문에 뭐 차체의 어떤 그런 눌림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만족스러운데 약간 가볍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출렁출렁 하는 느낌도 들고요. 아까 제가 동승석에 타고 왔을 때 좀 그런 느낌을 더 강하게 받았거든요. 지금은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느낌을 좀 덜 받고는 있는데 동승석에 탔을 때는 상당히 많이 차체의 롤링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 다른 모델에 비해서 약간은 조금 더 예민하게 움직인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이게 바닥 소음이 좀 심하네. 예요?
차량이 조용해서 오히려 더 크게 느껴지.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바닥 소음이 약간 신경이 쓰이는 그 뭐 노면이 지금 그렇게 뭐 깨끗한 상태는 아니어서 더 나는 것일 수도 있겠는데, 고속주행에서도 그랬고 지금 약간 저속으로 달릴 때도 그렇고 약간씩은 노면 소음이 조금 거칠게 들리는,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대신에 뭐 풍졸음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크게 안 들리는데 엔진 소음도 그렇고, 근데 바닥 소음이 살짝 아쉬워. 셀토스나 뭐 투싼이나 뭐 이런 차들하고 비교하면 약간은 거친 부드러움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러니까 조금 건조한 느낌의 가솔린 엔진 느낌이 납니다. 건조한 느낌. 부드럽다기보다는 약간 건조한 느낌. 그렇게 얘기해도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을 사용하다 보면 굉장히 좀 편안한 것들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도심지의 어떤 그 정체된 구간 같은 데서 계속 가다 서다 반복이 될 때, 그럴 때 보면은 아 이런 거 굉장히 좀 효율성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코란도에 적용된 이 딥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니까 뭐 차선 유지, 차선 이탈 경보, 뭐 전방 추돌 경고 뭐 이런 걸 다 따지니까, 세부 항목으로 다 따지니까 한 15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거 뭐 다 일일이 열고 하기도 사실 힘든데, 이게 왜 2.5 레벨이냐? 2.5 레벨이 사실 뭐 1, 뭐 레벨 1, 레벨 2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레벨 2.5 왜 2.5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일반 어떤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나 이런 데 뿐만이 아니고 일반 지방도나 국도 뭐 이런 데에서도 이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반자율주행 뭐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다고 합니다. 차선 중앙을 유지하는 것도 그렇고요, 앞차하고의 간격도 잘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속도를 감속시킬 때 약간 뭔가 조금은 이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부드럽게 잡아준다기보다는 약간 거칠게 속도를 좀 잡아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벨트 프리덴체를 이걸 어떻게 해봐? 딱 부딪혀봐? 이따 조금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이거거든요. 딱 조여진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좀 또 적재 용량, 그러니까 트렁크 용량이 551리터나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크죠. 이게 뭐 스포티지나 투싼 뭐 이런 경쟁 모델에 비해서 트렁크 용량이 상당히 좀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보니까 스코다? 스쿠트? 뭐 유모차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던데, 스토케? 스토케라는 유모차, 그중에서 그중에서도 제일 큰 사이즈의 그 유모차가 이렇게 가로로 딱 이렇게 실리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트렁크 용량을 굉장히 크게 확보했다는 거, 여러 가지 이제 활용성 같은 데서, 이게 또 2단 트레이로 매직 트레이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렇게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를 갖고 있는 트렁크를 또 준비를 해놨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4인 가족도 뭐 충분하죠. 2열에 그만한 공간을 확보해 놓고 굳이 3인에 적합한 공간을 확보했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4인이 타도 충분한데. 코란도 가솔린이 조공의 3등 인증을 받았죠. 이게 배기량이 1500cc에 뭐 이산화탄소, 뭐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뭐 이런 거 배출 양을 다 했을 때 3종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3종 인증을 받은 차가 이 동급에서는 코란도 가솔린이 유일한데요. 뭐 혜택이 좀 있습니다. 뭐 공용 주차장, 뭐 또 혼잡 통행료 뭐 이런 것들, 뭐 이제 고속도로 통행료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뭐 감면을 받는 혜택이 있는데요. 뭐 그런 거 저런 거 따지면 연비나 또 그런 부분에 어떤 세제 혜택이나 이런 걸 따지면은 조금은 경제성을 갖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SUV 하면은 디젤로만 생각을 하는 그런 인식이 강했는데, 아까 표를 보니까 2016년에는 이 SUV 가운데 가솔린 엔진이 차지하는 비중이 뭐 퍼센테이지로 하면은 3% 미만이었었더라고요. 굉장히 낮은 거죠. 뭐 10대 중에서 거의 뭐 한 100대 중에서 한 3대?
100대 중에서 한 3대만 가솔린 엔진을 선택했을 정도로 그렇게 뭐 이렇게 좀 사람들의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엔진이었었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2019년 전망치로 보면은 거의 한 30%까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난 거죠. 사실 이거보다 더 작은 차급 이게 B세그먼트의 SUV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휘발유, 가솔린 엔진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좀 사람들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란도도 어떤 가솔린 엔진으로 파워트레인 라인업을 좀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 이제 판매를 시작을 한 건데요. 이게 디젤을 사야 되나 가솔린을 사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 B세그먼트나 C세그먼트 같은 경우에 가솔린차, 가솔린 엔진 선택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일단 뭐 정숙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은 개인의 어떤 취향이라든가 선호하는 엔진 타입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격이 이 차가 기본 가격이 2,755만원입니다. 2,755만원인데 이 차는 썬루프를 빼면은 컨비니언스하고 또 이 딥 컨트롤 뭐 이렇게 옵션이 들어간 모델인데요. 이런 게 다 합쳐지게 되면은 한 2,900만원 정도까지 가격이 올라갑니다. 여기에 뭐 타이어, 이게 지금 18인치 타이어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데 19인치 타이어로 업그레이드를 시킨다든가 뭐 썬루프를 단다든가 그러면은 3,000만원을 살짝 넘깁니다. 굉장히 비싸죠. 근데도 이제 쌍용 자동차는 여기에 들어간 어떤 그 인텔리전트 뭐 시스템이라든가 뭐 다양한 편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다 감안했을 때는 가성비가 꽤 뛰어난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 독자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경쟁할 수 있는 모델이 사실 이 차는 코란도의 경쟁 모델은 뭐 투싼이나 스포티지 이런 건데 아까 또 쌍용차가 얘기할 때 보니까 비교 대상 모델로 이 셀토스도 살짝 끼어났더라고요. 계속 비교를 하고 그랬는데 사실 셀토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경쟁력을 가질지에 대한 것도 조금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부분에서 좀 그렇다는 얘기고요. 조금 아쉬운 것들도 좀 있습니다. 일단 이 차 저는 여기에 이렇게 패드가 있길래 이게 휴대폰 같은 거 이렇게 무선 충전하는 그런 패드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깜빡 속았습니다. 이게 속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것도 옵션이더라고요. 13만원. 이게 15와트짜리 이 고속 충전이 가능한 이 무선 충전 시스템이다 해가지고 이 옵션으로 모든 트림에 공통 옵션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놨습니다. 그냥 USB 꽂아서 충전하면 되지. 13만원을 주고 이거를, 와, 13만원이 비싼데. 사실 이거 원가로 따지면 얼마 안 할 것 같은데.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코란도 1.5 가솔린 터보 탑재한 모델 지금 시승을 했는데요. 사실 뭐 시승을 뭐 장시간 한 것도 아니고 이 장거리를 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짧게 했기 때문에 사실 뭐 전반적인 어떤 주행의 어떤 느낌 같은 것들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사실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그냥 지금 짧게 시승을 한 전체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는 약간의 어떤 바닥 소음 같은 것들이 좀 거칠게 느껴지는 걸 빼면 전반적으로 조용하고요. 디젤이나 뭐 이런 거 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상당히 정숙하다는 게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안전 사양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는 점. 그리고 뭐 가격 경쟁력을 따지면 사실 뭐 투싼이나 스포티지나 이런 것들하고 한 몇만 원? 몇십만 원? 몇십만 원도 안 돼요. 사실 몇만 원. 뭐 사양 구성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뭐 가성비 자꾸 얘기를 하는데 가성비가 이렇게 뛰어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사양 구성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이제 어쨌든 쌍용 자동차는 이제 뭐 가솔린, 이 C세그먼트에서의 어떤 그 SUV, 가솔린 SUV의 시장이 조금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좀 이 포커스를 맞춰서 가솔린 모델을 출시했는데요. 잘 팔려야죠. 잘 팔려야 되는데, 자,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저 개인적으로는 뭐 그냥 무난합니다. 굉장히 무난합니다. 평범합니다. 뭐가 특별하다고 얘기할 게 없을 정도로 그냥 보통의 평범한 가솔린 SUV 딱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아주 무난한 가솔린 SUV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토헤럴드 김웅식 기자였습니다.